예? 도대체 누구길래 이 막대 먹은 놈의 미친 장단에 춤을 추고 있었냐고? 그래요.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예요? 혹시 저 새로 새긴 애인인가? 애인이라뇨? 아니에요. 전 이미 결혼됐는걸요. 남편도 있고 7살짜리 애도 있어요. 저기 실은 준석 씨 집 도우미로 갔다가. 됐어요. 끝났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해도 내가 해요. 갑시다. 데려다 줄게요. 아, 저기 잠깐만. 속잡지. 저기 이렇게 그냥 가도 돼요? 같이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줌마가 왜요? 빌어도 내가 빌어요. 아니 저기 미안해요. 나 때문에 결국 일이 터져버렸으니.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언젠간 밝혀질 일.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 낳고 악순환이 반복될 뻔했는데 덕분에 이젠 두 다리 뻗고 자게 됐는걸요. 닦아요. 입술 터졌어요. 괜찮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어서 닦아요. 나도 여러 가지로 미안했어요. 잘 가요. 잠깐만요. 이거 도로 줄게요. 내가 아무리 공짜에 환장한 년이라고 해도 나 때문에 일을 전부 망쳤는데 양심이 있지. 그쪽 이렇게 만들고 나도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그때 받은 돈은 지금 없고 계좌번호 가르쳐주면 집에 가서 입금시킬게요. 필요 없어요. 도로 넣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줄 때 받아요. 이러다가 나 또 배째하고 입 싹 닦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입 닦아요. 나중에 뒷말 없게요? 어? 아깝다고 도로 찾으려고 그래도 난 몰라?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아니야, 아니야. 괜히 받고 찜찜한 거보다 나. 오늘 일 나한테 보험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공짜로 한 번은 해줄게. 무사해야 될 텐데. 나가. 눈앞에서 싹 꺼져. 나가라고 하지 않아? 부모 알길 우습게 아는 놈이 여긴 왜 기어들어와?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돼? 예전부터 꼬인 일이에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효주 받아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아 지금 몇 년 전 일 핑계댈 때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야. 난 지금도 안 맡겨져. 정말 효주가 아니고 대역 쓴 거니? 그런 거니? 네. 효주 아니고요. 대역 쓴 거 맞습니다. 정말 너한테 실망이다. 정말 이모는 할 말이 없어. 네가 무서워. 그럼 아무 말 마세요. 제가 결혼하기 싫어서
아무 여자한테나 효주 대학 맡긴 것 뿐이니까요. 못난 놈들. 우석이 놈이나 니 놈이나 다 마음에 안 들어. 웬일이세요? 우석이 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 저처럼 못난 짓 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 그게 못마땅하신 거군요.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우찬아! 우찬이 저놈, 다시는 이 집안에 발들이지 말라고 해. 자식 없는 셈 치겠어. 우석이 죽었을 때 자식 따위는 없는 셈 쳤어야 됐어. 그나저나 이혼 언제 할 거야? 한번 기회를 놓쳤더니 또 얘기하기가 영 그러네. 그냥 이혼하자 그러면은 막무가내로 안 한다고 버틸 사람이거든. 아니 그럼 평생 나더러 선배 뒤에서 숨어 살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소송을 걸어서라도 할게. 아이치. 소송? 그거 한쪽이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이혼 소송이야. 그리고 소송에서 이길 자신은 있어? 사정이 어떻든 바람핀 사람이 100점 100패야. 그러면 어떻게 해? 죽어도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면. 나도 죽겠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사기 이혼이라도 콱 하고 싶은 심정이야. 사기 이혼? 그래. 위장 이혼 뭐 그런 거 있잖아. 위장 이혼? 가만. 위장 이혼이면 어떻게 되지? 뭘 어떻게 돼? 위장 이혼도 이혼은 이혼이고 법적으로도 이혼으로 인정되자. 유란아. 그래. 그거야. 위장 이혼. 뉴스에서 보고도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게 가장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 일단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합의 이혼이니까 조용히 일도 마무리되고 당신한테 땅 있는 거 모르니까 위자료 문제 걱정할 것도 없고. 방법은 좋은데 무슨 수로 끌어들여? 위장 이혼하자는 무슨 핑계가 있어야지. 핑계야 만들면 되지. 찾으면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 나랏밥 먹는 공무원 씨, 퇴근 언제야? 나도 오늘 나랏돈 먹으려고 신고 좀 했거든. 기분 한번 날리자. 몇분 번다고 벌써부터 놀 생각이야. 뭐라든 간에 내 몸에 손대지 마. 손만 댔다 봐. 여보세요? 뭐야? 뭐야? 왜 그래? 빨리 기분이 날려가자고. 오빠 손이 잡고 싶은 말을 하지. 아유. 건배. 아 시원해. 네 꿈만 쳤다가 엄마 마음이나 상하게 하지 마. 후회한다 너.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앨범이라도 내서 엄마한테 척 갖다 드리려면 이게 필요하거든. 근데 너 꿈 없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어? 아침에 내 방에서 눈 떠서 가족끼리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출근해서 저녁엔 친구도 만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TV도 보고 잠드는 거? 지금 내가 사는 건데?